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빈나다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라봉이랑 같이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라봉이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 보이시나요? 아, 정말 라봉이를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고 귀엽고 이렇게 잘 헤엄쳐 다니니까 계속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라봉이 키우기가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는데 이제 벌써 다섯 번째 버킷리스트를 해야 될 날이 왔습니다. 바로 스킨스쿠버 자격증 따기. 수영도 잘 못하고 하는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약간 무섭기도 해요. 근데 라봉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고 기대돼요. 저는 자격증이 그냥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 이렇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총 다섯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스페셜티, 레스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까지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울 첫 번째는 오픈워터 자격증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지식 개발과 제한 수역, 그리고 개방 수역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배운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65만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이야. 역시나 저는 약간 한 발 늦게 도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딜까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비행기가 뜰 때는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비가 그쳤어요. 이제 제가 스킨스쿠버 강습을 받으러 갈 건데 물속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저랑 강습 받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자격증 따러 왔는데 어떤 거부터 하면 될까요? 네, 그럼 우선 건강진술서부터 작성을 하실 건데 네. 다이빙을 하시기 전에 이 정도 사항인데 해당되는 게 있으면 다이빙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다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네. 끝! 이론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에 압력 평형을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근데 이제 압력 평형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퀄라이징이라고 하고 수압이 세지면은 저희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귀 쪽이에요. 스쿠버 다이빙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은 코를 막고 코를 지구에 샤워 보러 보는 거예요.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다이빙 중에 좀 흥미로운 물고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했지만 곧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올바른 행동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고 싶은 물고기 있어요? 저는 좀 큰 물고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평소에는 작은 애들밖에 못 보니까. 그렇죠. 바둑말이나 방어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은 수중 생명체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생태계에 노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행동은 안 해요.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이제 저는 이론 공부를 다 마치고 마지막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75점이 넘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붙을 수 있겠죠? 다 풀었습니다. 채점 해주시죠. 네. 붙었을까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말도 안 돼. 제 점수 맞아요? 많이 틀렸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렸네요? 이렇게 이론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바로 수영장 교육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장비 이제 설명과 장비 조립한 다음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얘를 이제 우리가 스쿠버 할 때 메고 들어가는 공기통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 장비는 BCD라는 장비를 결합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후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밴드를 공기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목에 있는 고리까지 다 연결을. 이 고리를 여기 끼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서 높이를 맞추실 때는 네. 목의 끝부분 높이와 탱크의 부분을 같이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밴드를 꽉 조여서 벨크로까지 다 붙여주시면 돼요. 공기통 안에 네. 공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공기통을 여시는 방법은 이쪽으로 뒤로 내 몸쪽으로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네.
혹시나 게이지가 금이 가 있거나 네. 충격이 가해져 있으면은 압력을 열었을 때 갑자기 화면이 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내가 안 보이는 곳으로 안 보이는 곳으로 숨기고 탱크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열고 앞으로 반바퀴만 감아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공기가 190바 정도 네. 들어있죠. 보통 190에서 200바를 정도 가지고 다이빙을 하게 됩니다. 네. PCD의 생략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엄지와 검지로 엄지와 검지 엄지는 이제 공기를 넣는 역할 엄지는 공기를 빼는 드디어 대망의 10kg 공기통 와 약간 진짜 우주인인 것 같아.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께서 저런 붉은 악마 수모를 주셨어요. 저런 캐릭터 후드가 초보자의 상징인 것 같더라고요. 오리발 수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발차기를 할 때 발목과 무릎을 펴서 일자로 발장구를 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BCD를 입고 호흡기 관련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입고 있는 BCD가 그냥 조끼처럼 생겼죠? 버튼을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물속에서 뜰 수 있게 해준답니다. 물속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신호도 배웠어요. 자, 이제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낮은 수심의 수영장에서 연습을 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땐 무릎을 꿇는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저 자세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많이 허둥댔어요. 입으로 숨쉬는 호흡법을 연습 중인데요. 호흡법 익숙하지 않아서 코로 물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쉴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수중에서 입에 호흡기가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호흡기를 다시 물면서 입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투, 푸 하면서 침착하게 입안에 물을 뿜어내면 된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수면 밖으로 나와서 교육도 받고 휴식도 취했어요. 물속에서 일어날 다양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물속에서 마스크 벗는 법, 공기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내 공기를 나눠주는 법 등을 배웠어요. 이제 4m 수심의 수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깊게 내려가니까 귀가 정말 먹먹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코를 막고 흥 내쉬는 방법으로 압력 변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밀착된 상태로 있다가 제가 점점 뜨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저의 중성부력을 찾고 있는 건데 중성부력을 맞추면 아예 가라앉지도 뜨지도 않고 물 가운데에 위치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무중력 상태로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상승하는 법을 시범 보이고 계시는데 호흡을 하시면서 뜨는 게 보이시죠? 이후에도 공기가 떨어진 BCD를 입으로 직접 부풀리는 법, 물속에서 BCD를 입고 벗는 법 등을 연습했어요. 저렇게 선생님께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시면 자유롭게 수영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리발로 수영하면서 다니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이때가 물에 들어간 지 한 3시간쯤 됐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내일 바다에 들어가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환경이 펼쳐질 텐데 그게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오늘 배운 걸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들었어요. 이제 저는 훈련을 다 마치고 실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원래 일자로 서서 발장구를 쳐야 되는데 저는 거의 엎드려서 올라가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론 수업부터 그리고 이렇게 수영장에서 하는 제한 수영 강습까지 완벽히 마쳤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장비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리고 오리발 끼고 수영하는 거를 제일 걱정했는데 오늘 선생님께 강습 받고 나니까 완벽히 마스터했어요. 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